아니 그 일단 시우가 오늘 그 시를 한 편 우리 시우 군이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를 좀 네. 위해서 낭송을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예. 제목 두 사람 항상 눈을 마주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미소를 건네주는 유재석 삼촌. 많은 말보다 항상 인사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조세호 삼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 자체로 이미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 자체로 좋은 곳이다. 이 글을 읽어주셨는데 뭔가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니까 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막 더 나아질 수 없고 스스로를 많이 채찍질하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 자체로 좋은 곳이다. 이 글이 참 우리한테 또 위로가 되네요. 시우가 사는 제주도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저는 제주도 애월에 사는데 애월에 사시는구나. 일단 제 집 바로 옆에 좀 넓은 숲이 있는데 거기에 아빠랑 가장 많이 가는 숲인데 시를 쓰고 이제 눈이 오면은 거기서 썰매를 타고 가. 친구들과 여름에는 제주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고 이 다이빙을 하면은 이렇게 푹 빠질 때 그 시원한 느낌이 더 강하게 있어서 더 좋아하는 바닷가에서 하는 거죠? 네. 위험하지 않습니까? 좀 진짜 파도도 치고 좀 그래서 좀 무섭지 않을까 싶은데 네, 무섭기보다 오히려 더 재밌다는 느낌은 더 강한 것 같아요. 시는 어떻게 좀 씁니까? 우리 저 시우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시 제목을 쓸 때는 이제 밖에 풍경이나 날씨를 봤을 때 쓰는 경우가 많고 밖에가 막 특이롭지 않을 때는 옆에 있는 사물이나 물건 같은 걸 활용해서 맞아. 잘 쓰는 편, 그렇게 쓰는 편이에요. 아 진짜. 그러면 시우군은 일어날 때 알람 소리가 아니라 새소리나 바람 소리로 깹니까? 그건 너무 영화에서 나오는. 이거 봐, 우리가 도시생활만 해서 잘 몰라. 이 몰라. 아직은 저는 부족하지만 저와 좀 감성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셉 아저씨도 저도 시를 좀 쓰거든요. 조셉도 뭐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거 이제 삼촌이 쓴 가위바위보. 네. 한번 조셉 직접 읽어주시죠. 너와 내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내가 볼을 내야 너를 이길 수 있다면 죽어도 못 보내. 뭐 이런 식입니다. 다음 거 하나 볼게요. 아재개가 아니고요. 네, 아니, 아재개가 아니고 시예요. 어르분께서 저에게 세호 씨는 시인이신가요?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시인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고 또 불러서 목이 시인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아재개가 아니고 시예요. 예. 이런 시는 처음 봐서.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꼴값의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어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좀 아버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이게 좀 지금 제주로 가신 지 몇 년 되신 겁니까? 제주로 온 지 5년 됐고요. 예, 예. 예, 5년 돼서 시우가 거기서 유치원 마지막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지금 5학년이니까 5, 6년 정도 5, 6년 정도 되죠. 예. 제주도로 그 당시에 좀 가신 이유가 있다 그래요. 시우 엄마가 예. 이제 시우 낳고 엄마가 이제 뜻하지 않은 그런 병에 왔고 그 병을 치료와 치유를 같이 하려고 저희가 좋은 숲 근처로 한번 가자. 그곳이 제주였고 결정하는데 하루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비행기 타고 그냥 가셨고 예, 가서 우리 시우 엄마가 좋아하는 곳을 바로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시우랑 헤어지기 전까지 엄마가 이제 같이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가족분들이 다 이사를 가게 되신 거군요. 그 뭐 좀 실례된 얘기가 아니라면 이제 우리 그 어머님과는 언제 이별을 하시게 된 건지요? 시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유치원 7살 때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고
5-6년 정도. 5-6년 정도 되죠. 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를 썼습니까, 시우군은? 제가 2학년 때 아빠와 같이 집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밖에 비가 와가지고 비하면 눈물도 생각나고 엄마도 생각나고 해서 슬픈 비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게 되었어요. 제목, 슬픈 비. 비는 매일 온다. 나도 슬플 때는 얼굴에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비도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걸까? 비야, 너도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거니? 하지만 비야, 너와 나는 어차피 웃음이 찾아올 거야. 너도 힘내. 시우의 시집 약속은 시우가 엄마에게 보내는 사랑의 시돌로 엮은 시집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시우가 약속 안에 실려 있는 약속이라는 시를 한번 좀 이걸 좀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시우 군의 이제 시집이죠. 제목 약속. 약속이란 뜻은 꼭 지키겠다는 말. 근데 사람은 언제나 한 번씩은 약속을 못 지키지. 근데 엄마는 나한테 아주 좋은 약속을 해주셨어. 시우야, 우리 언젠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야. 아, 이게 저 어머님께서 하신 약속을 주제로 한 시군. 엄마가 이제 저한테 언젠간 꼭 만날 수 있다는 거를 저한테 약속을 꼭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시우군이 혹시 꼭 지키고 싶은 약속 같은 거 있습니까? 지키고 싶은 약속. 저도 죽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약속으로 삼고 싶어요. 아,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예. 이게 이제 시우 가족의 이야기가 지금 그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시집과 동명의 약속이라는 영화. 이게 이제 아버님께서 연출을 하셨고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엄마 관련이 조금 된 시를 쓸 거예요. 그거 엄마가 옆에서 잘 지켜봐주고 저한테 박수도 쳐주세요. 시우가 시를 쓰게 된 첫 장면이 영화의 시작이었고 엄마의 기억과 추억, 또는 엄마의 그런 품, 뭐 이런 순간들을 그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우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숨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우가 그런 슬픈 비를 통해서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지속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그게 시작이 돼서 수년 동안에 시우가 이제 시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아빠인 저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시우와 저의 이야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죽음이라는 게 주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과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작품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뭐 거의 1년을 넘게 눈물 받아야죠. 엄마가 없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 마음 한 구석에 계속 있죠. 늘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시는 시를 통해서 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견디고 회복하고 밝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조금 진짜 어렸을 때였으니까 엄마가 돌아가신지도 잘 몰랐고 그걸 알고 났을 때 이제 실감이 안 갔는데 이제 시를 쓸 때부터 아빠가 저한테 하나하나 다 말해줘가지고 이게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그 영혼과 하루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어린 아이가 썼다고 하기에는 그래요? 네, 저는 한번 읽어줄 수 있습니까? 네. 제목, 영혼과 하루. 하루는 끝이 있지만 영혼은 끝이 없어. 생명은 끝이 있지만 희망은 끝이 없어. 길은 끝이 있지만 마음은 끝이 없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엄마는 언젠가 꼭 영원히 만날 수 있어. 이게 어떡해. 하루는 끝이 있지만 영혼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생명은 끝이 있지만 희망은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저 감독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제 우리 엄마와의 이별, 예, 그리고 이런 그 것들을 그냥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 예, 그래서 영원히 또 간직하자. 예,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참 되게 진짜 멋진 예, 이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러니까 어머니를 주제로 쓴 시도 있지만 그냥 엄마에게 얘기하듯이 하는 예, 그냥 시우군의 그냥 말인 것 같아요. 요 시는 정말 이거 참 엄마 오늘은 저번보다 벚꽃이 많이 진짜 엄청 많이 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벚꽃을 손에 들고 엄마한테 선물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엄마 오늘은 저번보다 벚꽃이 많이 진짜 엄청 많이 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벚꽃을 손에 들고 엄마한테 선물을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벚꽃을 엄마한테 이제 줘야겠죠? 엄마, 이제 제 마음처럼 예쁜 벚꽃을 선물할게요. 이게 참, 야, 이 시집을, 이건 제가, 이거 쭉 읽다 보면은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왜 봄에 죽고 싶나 생각했더니 엄마한테 그러니까. 벚꽃을. 이게 그냥 그 어머님한테 그 어떤 그리운 마음을 담은 그냥 신줄만 알았는데, 이거 참. 이거 어떻게 참. 이게 좀 미안해요, 시우고. 아니, 이게 또. 괜찮아. 예, 우리 또 조세호 삼촌도 눈시울이 좀 붉어지고. 우리 또. 이게 참, 진짜. 아이고. 진짜. 그래서 제 시집을 못 이게 펼치겠어요. 너무 그 시들이. 너무 참. 진짜 다. 혹시 좀 시우군이 생각에 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걸 시라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시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다. 저희 마당에 어쩔 때 노루가 올 때가 있는데 노루가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가 오랜만에 저한테 다시 와서 저를 본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마당에 대나무가 있어서 그것도 엄마라 생각하고 시를 썼었어요. 친구 대나무에게 우리 집엔 너가 있어서 멋있고 포근해. 수명도 100살부터 150살이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아늑하고 포근하게 날 지켜줘. 언제나 아빠와 내 곁에서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어. 항상 건강하고 늘 고마워. 엄마가 그 나무를 제일 좋아했다고 아빠한테 말해줘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 나무라고 이름도 지었고 이제 엄마 보고 싶으니까 진짜 그 나무한테 가서 엄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토닥여주고 그래요.